아깝다. 고마워. 겨우 고마워 그거야?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돈벼락 말고 땀벼락 맞게 해줄게. 애들 자는데. 애들 자. 괜찮아. 막내 서방님 뭐래? 포기한대. 정말? 자기 몫으로 어머니 잘 모셔달래. 재수 씨가 훌륭해. 부부가 보기 좋아. 거봐. 그래야 사람이지. 큰 서방님은 욕심만 많아가지고 벌써 돈 앞에서 인간성이 나오잖아. 아까 당신한테 눈 부릅뜨고 달려드는 거 맞지? 그냥 놔두면 한 대 치겠더라. 그럼 제천 땅만 큰 서방님 몫으로 주면 되겠네. 왜 아무 말이 없어? 아휴, 나도 모르겠다. 당신은 나만 믿으면 돼. 난 당신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나만큼 우리 가족을 위한 사람은 없어.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로 오라는 거야? 우리 이 집으로 이사해요, 서방님. 어머님하고 합치기로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형님? 자, 앉아서 얘기하자. 어머님 집 팔았어요? 두 집 합해서 겨우 장만했어. 누구 맘대로 어머님 집 팔아요? 누구 맘이긴?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 맘대로 파시는 게 당연하지. 건물은 살아생전 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해 주신 거니까 우리가 나눌 유산에선 제외돼. 밤새 이것 짜느라고 오늘 보자 그런 거야? 짜긴 누가 짜. 나도 변호사 통해서 알아봤거든. 그냥 명의 변경만 한 거라면 그건 증여 무효야.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할 리도 없고 세금 때문에 명의 변경한 거라 그랬으니까 지금 형이랑 형수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지. 서방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형제끼리 돈 갖고 추하게 일해야 되겠어요? 추하게요? 형수님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형수님이 더 추해요. 야, 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 버릇이야? 형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형수 말에 휘둘려서 지금 형제간에 신이 맞아 져버리겠다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너희 형수가 건물 임대료 내라 그럴 사람이야? 그럼 제가 거짓말해도 한단 말씀이세요?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재수 씨.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임대료 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저희가 흥분한 거죠. 형님, 말씀 좀 해보세요. 형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동서,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편하단 말을 하는 거야. 서방님하고 채영 아빠랑 의가 얼마나 좋았어? 동서 때문에 이게 뭐야?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렇게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이득되는 게 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이면 몰라도 형님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잖아요. 조금만 머리 쓸 줄 아는 사람이면 형님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다 알아요. 물론 눈에 뭐가 씌인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거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재수 씨? 아주 머리가 안 돌아가진 않으시네요.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동서하고 아주버님이면 예의 차리 사이야. 절 거짓말쟁이로 몰고 계시는데 그 정도 방어도 못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면 법으로 통해보시겠습니까?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가자. 야, 경수야. 내 달러 엔화 대비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져. 국내 판매 가격이 해외보다 크게 떨어져. 우리나라에서 이 차 사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이 차 사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사모님. 타봐도 되죠? 아, 물론이죠, 사모님. 그럼 나도 한 가지만 묻지. 만일 무럭이가 없어도 당신 우리 씨 선택했어요.
당신은 무라기 때문에 부르신 거 아니지? 다녀왔어요. 어머, 뭘 그렇게 잔뜩 하니? 이제 알겠어. 당신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어머니, 조심 좀 하세요. 다녔잖아요. 흘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세상에 텔레비전을 보고 왜 리모컨을 여기다 주세요, 언니?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한테 좋은 가장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뭐라고. 근데 어머니랑 왜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세요? 네. 어머님한테 텔레비전 있잖아요. 아, 여기가 텔레비전이 크잖아. 텔레비전이 나오기만 하면 되지 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청소 좀 하게 들어가 계세요. 시장 좀 다녀와. 시장이에요? 응, 내가 아까 치웠다. 어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직원 공기 전체가 나빠진다고요. 저녁에 누가 와요? 저 식구들 다 올 거니까 서둘러. 진호야, 진호야. 네, 부르셨어요? 너 어제 평창 농가다. 네 엄마 좀 모셔봐. 엄마를? 어머니는 갈 데도 없으세요? 많이 속상했죠. 아빠한테 결혼 허락도 못 받고 싫은 소리만 잔뜩 들어서. 아버님 이해해요. 자, 찍습니다. 아유, 두 분 좀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짱난다.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하지 말랬지. 안 먹으면 되잖아. 냄새 피워놓고 먹지 말라고? 누구 고문시켜 죽이려 했어? 사장님 불러. 아이 춥다. 겨울 지난 지가 언젠데 바람이 이렇게. 아범 늦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하세요. 최영이 온 것 같은데. 걔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밥 안 먹어요. 너 대체 왜 이러니? 나랑 같이 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구박이야. 구박은 누가 구박을 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아, 싫으면 싫다고 말해. 은근히 왕따 시키지 말고. 싫다고 말하면 어머님이 나가주실 거예요? 식사 안 하실 거면 갖고 나갈까요? 어머니, 입맛 없으시더라도 끼니 걸으시면 안 돼요. 꼭 드세요. 네, 엄마. 너 왜 엄마 보러 안 와?